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들고 이 세트에 네. 등장한 게 벌써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년. 1년 됐어요. 네. 저희가 이 날이 날인 만큼 좀 차려입고 왔는데요. 어,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늘?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년이 딱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저희 프로가 너무 감사한 게 일단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작한 다음에 여행 프로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또 출연하신 연예인분들이 진짜 신나게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저희가 안 간 땅덩어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분 좋게 출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가고 싶어하고 이 배틀트립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진짜 대리만족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미 씨 배틀트립 배틀트립 정말 밤한 개가 가득 아 역시 제일 웃긴다 역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주년 아니고요. 10주년까지 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배틀트립이 1주년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의미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1주년을 맞이해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배틀트립을 만들고자 저희가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온라인 및 방청객 설문조사를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했고 오. 총 2,119명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사한 결과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가 15%로 네? 단연 제주도였어요. 제주! 아, 제주. 예, 제주. 예, 왜냐면 공기 좋죠. 예. 예, 바람 좋죠. 먹거리 많죠. 예. 그래서 오늘 여행 주제는 바로 나홀로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MC 4명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제주 여행을 다녀왔죠. 따로따로요. 예. 따로따로. 네,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가 1인당 하루 평균 여행 경비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39.6%의 응답자들이 1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비는 10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넘으면 사비를 지출해서 여행을 저희 넷이 다녀왔습니다. 자, 어떤 컨셉인지 살짝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가볼까요? 예, 예, 예. 네, 저는 아무래도 배틀트립 연출에서 젊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나머지 세 분들이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 뭐야? 몇 살 차이 안 나. 무슨 소리세요? 너 같이 늙어가. 잠깐만요. 아니, 만 70살 아니에요? 저는 뭔가 젊은 느낌의 소화액 있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정말 하루밤으로 막, 하루밤으로 제주 갈치가 막 이런 거 있나? 아니, 하루밤으로 목걸이 만들었어, 이렇게 막. 하루밤으로? 어. 슥? 이렇게? 하나고 그런 거야? 저는 VR 잘 아시죠? VR? 네, 이렇게 막, 막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요? 제주도에 가서 그런 VR 세상부터 뭔가, 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제주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 VR로 뭐, 돌 하루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배틀이기 때문에. 예, 예, 약간, 예. 저는 제가 원래 잘 하던 짓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술? 제일 하고 싶고. 나 술? 방송일 때 어떻게 됐다.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음식의 어떤 클래식을 끝장. 네, 저희가 먹고 왔어요. 또 오리지널 맛있는 집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방송에서 이미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방송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집을 다녀왔습니다. 에이, 진짜요? 방송을 절대 안 해주셨대요. 싫다고. 아, 왜요? 근데 삼고 처리를 하고 거절을 당했는데 아, 주인이 제가 이야기세요? 사모님, 따님이 제 팬이어서 해줬어요. 엄마, 그 사람도 해줘. 잘 먹어. 방송으로는 네. 최초 공개로 되는 거예요? 최초 공개고요. 아, 이거 좀 강한데. 최초 공개는 좀 강해요. 아, 이 집은 꼭 가보셔야 돼요. 네, 맛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제주도 가서 한 집 갔다고? 아니죠. 한 집만 가진 않았고요. 예. 나름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어떤 분의 컨셉을 따서.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분. 어떻게든 좀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예, 예. 웃음 포인트로 좀 많이 지켜보시죠. 아, 진짜 클래식 느낌으로 가셨네요, 그죠? 제대로 클래식이죠, 예. 오리지널. 저는 만약에 이쪽이 오리지널이라면 저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맛집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프렌디. 왜냐면 제주도도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옛날 거 좋죠.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것도 먹어봐야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거든요. 중요하죠. 예. 근데 똑같은 사진이 아닌 자기만의 인생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제가 다 곳곳을 파헤쳐가지고 다 들고 왔어요. 네. 저는 제주도에도 이런 놀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총 쐈죠? 말 타면서 말 타면서 총 쐈죠? 그렇게 신기하더니 네. 그렇게 총총거리더니 나는 꼴등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루트 되도록 해달라. 알았다. 하면서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난 믿어. 아, 그럼요. 믿어. 예. 난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믿어. 총 쐈어요, 안 쐈어요? 총 쐈어요, 안 쐈어요? 쐈어요! 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방청객분의 분들 중에 몇 분이 총을 쏘고 싶으실지 조금 이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큰 상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오! 뭐야, 뭐야, 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아, 지금까지 우리 여행가는 거? 배틀트립 갖다 뺐지? 아, 또 기념품들 모은 겁니다. 이건 기념비 약간 있어 보인다. 야, 이거 무슨 예술작품 같아. 와. 그리고 야. 여러분, 또 있습니다. 추석 지금 본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큰 상품들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네. 끝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고. 점수를. 챙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 쫙 공개할 거니까. 아니 왜 점수를 나중에 공개해? 그래야 저희가 더 긴장되게? 명이 짧아지잖아요. 아~ 그리고 긴장돼.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산이는 점수를 몰라. 근데 산이 다음에 나가는 VCR 주인공은 산이 점수를 받아볼 수 있어요. 한 명만 아는 거예요? 한 명만 아는 거예요? 타자 김숙 씨 거 봤어요. 내 거 봤어요. 투표하셨어요. 그 나는 몰라. 망했는데요. 아!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재밌겠네요, 진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우리 판정단 100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라 다들 아주 잘생기고 네. 예쁘세요. 아, 네. 아 저는 뭐 그런 아부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아, 자 누구부터 할까요? 아, 떨리네. 제가 아, 잔잔한 KBS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한 편 보신다. 되게 장수 프로죠. 일단 네. 먼저 그냥 노래 선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주도 프로. 도와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함께 가시죠. 자 근데 해줘요. 이거는 누르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지. 아, 우리 그런 분들 아니에요. 떠나요 둘이서 불러야겠다. 버튼을 꾹꾹 누르고 자 떠나보시죠. 예? 사실 뭐 유명한 맛집들은 다 한 번씩 먹어본 적도 있어요. 지역을 좀 나눌까? 겹치지 말고 신나는 거. 오, 좋아. 아, 추워. 차가 제 사이즈에 딱 맞네요. 이날은 좀 바람이 많이 불었네요, 그죠? 아, 추웠어요. 이 날씨에 어울릴만한 걸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 날씨가 필요한. 저 돈 주시나요? 금액은 안 바꿨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불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 세일할 때 가면요. 전차 빌리는데 만 원, 12,000원 할 때 있어요. 네. 9,900원 할 때도 있어요. 걱정돼갖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진짜. 여기 좀 잘 소개하고 싶고, 이기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분명한 건 뭔가 더 제주적이고, 제주 향토의 느낌이 나는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뭐 한라산도 가려고 그랬고, 했는데. 제작진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여행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 먹방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제가 오늘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방송, 강방송에 그런 것을 찾아냈고요. 제가 준비한 컨셉은요. 저와 신동엽 씨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죠. 네. 어? 뭐지? 아니, 저기 다 정한 거 아니야? 어, 나 정했는데. 뭐야? 싹 다 먹고 오려고. 나 이거 광대까지 먹을 거야. 난 어쨌든 무조건 이제 서핑이랑 사겨.
난 그냥 피자랑 김밥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아, 김밥집 있어. 유명한 집 있어. 차를 빌려서 가고 있어. 한국인의 밥상 느낌. 한국인의 밥상 느낌을 내줘. 세상 소금처럼 살다가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헤어스타일. 아. 아니 근데 야 이게 아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 성시경 씨 이런 분위기가 나겠어? 안 나죠. 그래서 웃기기로 하려고 그러. 수첩이랑 이렇게 하고 머리 약간 찌그리고 아니 가발이라도 쓰는 거야. 그런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 리액션도 많이 안 하고 웃기다 웃기다 선생님처럼 딱 먹고 어. 아, 뭐 그런 식으로 성부랑 아, 재밌겠다. 아, 컨셉 좋아요. 아, 창피해. 성시경 씨 이제 성부랑 컨셉 좋아. 컨셉을 잘 잡았어요. 아, 이건 인정이다, 진짜. 야, 가다가 아, 성시경이 컨셉을 이렇게 잡나? 응? 뭐 하나 준비했네 또. 가다가 조금만. 저 밑에서 해녀분들도 계시는구만. 말투도 약간 이렇게. 계시는구만.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비슷하다. 아직은 저. 제주 날씨가 예, 춥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주가 아주 악명 높은 귀향지였다고 합니다. 이 육지에서 멀고 이 바닷길이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이 육지에서 멀고 이 바닷길이 하면서 귀향을 가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아, 짠 게 아닙니다. 육지와 고립됐던 긴 시간만큼 이곳 제주에는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로 만드는 천하일미. 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준비한 것 같네. 아. 야. 아, 근데 진짜 컨셉이 너무 좋다. 네. 많이 파고 가셨어요. 워낙 좋아하는 방송이라. 천천히다! 힐트립! 아유, 추워. 자꾸 저렇게 걷게 돼. 아, 저게 지금 끝입니다, 저것이.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저게 발도 안 돼. 고등어 아니에요? 보시면 나옵니다. 아, 박물관 가셨네요. 자, 바로 제 집인데요. 저 안에 이제 문어가. 숨어 있는 거겠죠. 돌문어니까. 윤진서 씨가 네. 다른 방송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주 계시잖아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주 나왔으니까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네네. 맛이 있는 거죠? 완전 맛있죠. 네. 완전 맛있죠. 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난 완전 맛있는 음식은 오리문어탕입니다. 해녀가 직접 잡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돌문어와 야, 근데 재료가 어마어마하네. 아, 원래 문어랑 오리랑 같이 이렇게 궁합이. 오, 전복까지 들어가. 그 푸짐한 양에 눈이 먼저 놀랍니다. 이게 소자예요. 저거는 제가 볼 때 그 서원이 서준이 밑에 누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 오리랑 문어를 합칠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이 한번 이걸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 먹어보니까 딱 이게 제주 사람들한테도 괜찮고. 근데 문어가 진짜 꼬치 컸네. 그래서 돌문어는 근데 조금 핏물보다는 질기지 않나요? 육질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네. 냉장 숙성을 시키면 육질이 좀 부드럽더라고요. 이 정도면 부드러운데 되게 잘 썰리네.
맛있게 드시죠. 야, 이거 국물 맛부터 좀. 성대모사 들어가나요? 아, 이거 흥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서. 아. 아, 성시경 씨 진짜 맛있으면 말을 안 해요. 네, 미간이 찝혀지죠. 어, 미간이 여기 주름이 확 가면서 저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아, 근데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저게. 아, 오리랑 문어랑 궁합이 맞나? 어제 술을 조금 더 많이 먹었을 거라는 그런 후회감이 생기고 있네요. 아, 이건 완벽한 소주 안주인데, 이건. 이거를 소주 없이 먹는 건 옷을 입고 탕에 들어가는 거랑 탕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옷을 다 입고. 아,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찝찝하고. 어, 술 안 먹고 먹으니까. 아까 미안하지만 살아있던 예. 그 놈입니다. 소주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잖아요. 힘내자, 그래도. 아. 없어졌어요, 주먹이. 제가 김준현 씨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너무 짜요. 생물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녹아요, 그럼. 이 집의 특징이 방풍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리랑 부추랑 문어를 좀 시큼달콤하기 때문에 네. 약간 느끼하거든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주도 가자마자 먹는 거예요? 네. 도착하자마자. 야. 저녁부터 안 드셨으니 전날. 그냥 오리고기랑 이런 장아찌는 무조건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느끼한 걸 잡아주는. 문어도 대단히 연하고. 광주에서 오리탕 드셔보셨나요? 광주에서 들깨가루 많이 넣어서 그거보다는 가볍고 해물탕보다는 훨씬 무겁고 근데 되게 고소해요 이게 막 보양되는 느낌. 그러네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어. 어, 장난 아니구나. 사장님 되게 맛있는데요? 보양식이네요. 맹물 쓰진 않으시죠? 육수를. 아, 그래요? 아, 그냥 맹물이야. 되게 거짓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요리를 하잖아요. 네. 저건 분명히 육수를 쓴 거거든요. 진짜 단골집이 있거든요, 서울에. 우리 아버지부터 하는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야, 항상.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해산물 육수 쓰네. 멸치 육수든 밴댕이 육수든 이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워낙 친한 분이에요. 이거 국물 육수 뭘로 하시냐니. 아유, 우린 맹물 쓰지. 아유, 우린 맹물 쓰지. 근데 입구에 밴댕이가 이만큼, 이만큼. 아. 호대가 있는 고깃집인데. 그때 내가 느낀 배신감은. 어, 사장님. 사장님 끝까지. 양념장이라니까. 네, 맹물이래요. 이게 비밀. 밥 한 공기만 주시겠어요? 안 되겠다. 아. 이런 류의 국물은. 저걸 말아야 돼요. 저렇게 말면. 이렇게. 네. 그렇지. 이런 느낌? 진짜 고소해요. 근데 여기서만 3만 6천 원 주셨어요? 근데 저게 되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저게 3명까지도 배 터지게 먹는 양이거든요. 밥을 말아요. 3인분 정도? 3, 4인분? 소주 안주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궁합이고요. 소주 두 병 반 드리겠습니다. 소주 두 병 반. 두 병 반. 첫 메뉴가 좋았다. 아, 좋지나. 네.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무슨 노래를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사실 제주도 하면은 제주도의 푼밤을 제가 몇 년인가요?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리메이크를 했었죠. 제주도의 푸른밤 최성원 선배님 곡을. 기릉경의 Beautiful Days라는 곡입니다. 다음 드실 노래는?
만에 라디오처럼 성공해서 음악을 좀 틀어봤어요. 예, 저런 거 좋죠. 이 DJ 음악 트는 재미가 있었는데 DJ 할 때. 네, 술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유, 배불러, 배불러.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부러 옷도 이렇게 입으신 거죠? 네, 일부러. 예. 네. 아, 그래요. 물고기에게는 이제 물을 만난 거가 되는 거고 저한테는 유원지,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아, 세계술박물관이 또 제주도에 있거든요. 아, 세계술박물관이야? 뭐야?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곳이 있었어요? 새로 생긴 곳. 보시죠. 모두가 오고 싶던 구원과 환상이 가득한 이렇게 설 수 있죠? 네, 얼마예요, 이게? 저희가 5,500원. 7,000원이네요. 아, 앱을 사용하면 5,200원인데 5,200원. 일단 선물 주고요. 이거 뭐야? 네. 미니어처 소주. 네. 진짜예요? 제 경북 지역 소주를 줍니다. 이것이 제주도 민심인가 봅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참 좋은데요. 야, 오. 야, 이게 지역별로 술을 다. 야. 술의 양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술들이 모두 미개봉된 것이라는 건데요. 비싸죠, 꼬냐. 어, 루이스 비싸네. 저 비싼 거. 월급까지 기념주? 와. 근데 진짜 한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옛날에 인기 있던 술이 다 있어요. 아, 이름 바뀌었던 술 이런 그렇죠. 게 다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구나. 야, 보드카의 데킬레 다 개봉 전이에요. 쓰지 않은? 네, 그렇지. 아실수의 아니라. 네. 야, 이분 대단하시네. 더 놀라운 점은 근데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안 드시면 명품백을 사고 밖에 안 들고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 병씩 드시고 하나씩 더 사놓으신 거예요,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술을 남겨서요. 술을 남겨서요. 술 안 드셨어요? 제가 볼 때 안녕하세요에 나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저는 집에 술이 순간 없이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금방 먹게 되니까. 그리고 그냥 두고 좀 있으면 먹으니까. 어, 근데 이 정도면 야, 이 정도가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지? 수집가 하신 거야. 아, 그냥 그러니까 뭐 하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모아.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 근데 이게 지금 개인이 다 8천 종을 다 모았다고 여기에 도라지 위스키입니다. 오! 이게 뭐예요? 진짜. 옛날? 예. 네. 최백호 선생님, 선배님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도라지 위스키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옛날 도라지 위스키 아마 최초의 저게 위스키가 아니에요.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스폰서리 들어버려. 그래. 이게 그 유명한 도라지 위스키군요. 이게 짝퉁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가 아니거든요. 보시지만 위스키 원액은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가짜. 먹으면 속을 다 베리는 건데. 세수하실 땐가? 하여튼 도라지 위스키를 빈 속에다가 두 병을 드셨는데 그 다음날의 고통을 지금도 잊으실 수가 없대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진짜 여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요걸 드셨었던 분들이 오셔야 와 맞아 저거 옛날에 먹고 머리 깨졌었는데 요즘 세상엔 안 먹을 술인데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최백호 선생님 그 노래 들으면서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와 오늘에서야 실체를 보네요. 우리나라에도 참 술 종류가 많은 거예요. 너무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 많은 술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려니 무척 괴롭습니다. 계속 침이 나면 몸이 안 좋은 거지, 몸이 이상한 거지. 계속 침이 나오는 거야. 어, 안 되겠는데 좀 빨리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장미 선생님. 응? 어? 옛날 그 술 광고 달력 있죠. 소주 광고는. 아 이것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시죠? 김영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 배우 이름 아시는 분?
누구지? 누구죠? 혹시 이 배우분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사장님이 너무 궁금하시대요. 지금 박물관 모르시겠대요, 누군지를. 이 배우분 이름을 아신 분은 배틀트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일 먼저 보내주시면 되게 메인이세요. 우리 관장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 배우분 이름을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이 배우 이름 아시는 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쉬움 코너가 우리가 쉬움 코너가 있어. 아, 쉬움 코너가 뭘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종류별로 막걸리, 제주도 소주, 와인, 리큐르드 종류입니다. 막걸리부터 먹어볼까요, 막걸리부터? 얘는 말 그대로 한라봉 원액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라봉 주스 같은 느낌의 설명입니다. 좋다네. 그러니까 그 할인된 5,200원의 가격에 저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다 떼쳐지는 거지? 배틀트릭 1주년 제주도 특집 성시경 행운의 와인 받아가세요 했거든요, 제가. 요거를 찾으시면 찾아내신 분 얼굴 책으로 올려주시면 제 포토라벨이 되어 있는 와인을 한 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성시경 와인! 저는 이제 사진 찍어서 저렇게도 해줘요. 구입을 하시면. 근데 찾기 힘드실 거예요. 선자 주스랑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500g. 맞아, 그거 유행이야 지금. 남해 갔는데 40대 30명이 가야지. 여기야. 여기 갈게. 여기. 정성 듬뿍 가야겠다. 멜티김이랑 멜티김 먹자. 아, 말도 안 돼 저거 진짜. 아, 저거 뜨거울 때 먹으면 정말. 아, 멸치를 멜이라고 하죠. 저게 멸치입니다. 아, 맛있겠네. 네. 각질 고기를 같이 굽혀서 끓이는 거야. 오, 맛있겠는데. 오, 이거 뭐야. 여기네. 전갱이의 제주 말이에요. 너 그럼 먹고만 오는 거야? 나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니. 성주랑, 성주랑. 일단 여기는 한번 가야 돼. 여기는 픽스에 무조건 맛있어요. 천혜 자연이 빚어낸 제주의 마지막 밥상을 찾아. 이게 무슨... 아니, 나레이션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웃겨. 이름도 생소한 각재기 국은 또 저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요? 아, 이곳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삼고초리한 그곳인가요? 네. 방송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네. 입구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멜티기만 해라, 선생님. 각재기 꼭 하나. 그리고 저희 한라산 물도 하나만 주세요, 저. 시원한 한라산 물.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네요. 아니, 안 시원한 거 주세요, 안 시원한 거. 제주도는 이 물이 실온으로 많이 드신대요. 그래야 더 맛도 좋고, 빨리 취하고. 아, 정말 먹기 싫은데, 시원하게 안 마시고. 음식이랑 어울리니까. 독하죠, 약간. 아. 아이고. 야, 이거. 이게 진짜 2만 원짜리예요? 네? 저게 2만 원인데요. 아니죠? 네, 두 사람 반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멜은 진짜 커요. 제주도 방언으로 멸치라는 뜻인데요. 은빛 멸치에 얇은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겨낸 멜튀김. 별다른 솜씨를 부리지 않아도 싱싱한 재료 덕에 맛이 난답니다. 아니, 소금 좀만 주시면 안 돼요? 간장이 찍어먹어야 돼. 조금만. 멋있어. 근데 밀당이세요. 좀 이따 또 갖다 주시고. 아니, 근데 엄청 크네? 말도 안 돼. 오, 저 김 나는 거 봐. 저 김 나는 거 봐. 웬만한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보다 한 2만 배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김 나는 거 봐. 아.
대박이네, 대박. 맞아. 근데 저렇게 커요. 제가 잘한 것 같은 게 제주도에서만 먹는 건 것 같아요. 처음 먹어봤어요.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싱싱하니까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기분 좋게 고소하고 그리고 기름을 좋은 기름에 튀기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기름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번에 과연 먹어야겠네요, 이거. 얘는 뜨거울 때 다섯 마리를 빨리 먹어야 돼요. 저게 팁입니다. 뜨거울 때 다섯 마리를 빨리 먹어야 돼요. 아~ 식음은 아무래도 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분들 생각하시면 그냥 전쟁이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말만 들어도 너무 비리죠. 이건 또 뭐야? 세상 다뤄. 설탕 하나도 안 넣는데. 이 배추 때문에. 네. 비릴까? 맞아요. 이게 육수 아니고 이거 분명히 그냥 물만 쓴 거거든요. 저거는 정말 물만 쓴 물이랑 생선, 배추 땡이야. 맛이 이상했어요. 맛이 이상했어요. 어? 맛이 이상했어요. 아, 오기를 잘했어. 아, 오기를 잘했어. 배만 좀, 배만 좀. 아, 말도 안 되죠. 아, 이게 어떤 맛이냐면 볶국 드셔보셨죠? 볶음은 하나도 안 비리잖아요. 근데 볶음 국물을 해서 약간 비린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볶음은 안 달잖아요. 얘는 배추에서 나온 단맛 때문에 달큰한데 되게 깨끗한 생선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당연히 고추랑 마늘을 넣으니까 약간의 그런 아니, 저 국물 풍미가 생기는데. 봐요. 깔끔하잖아, 왜 뭐가. 갈치국 처음에 제주도 가서 먹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근데 얘는 텁텁한 게 아니고 국물이 엄청 맑아 보이는데요? 제가 갈치국이 너무 맛있어 서울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맛이 안 나요.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 집은. 대박입니다. 밥을 좀 말아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생소하긴 하다. 약간 전갱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침 나오는데. 네. 아, 이거 나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신영 씨가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드신 거예요? 그냥 딱 까는 게 아니라 다 먹으면 저렇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브람 선생님도 꼭 오셔서 이거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족. 아, 휘지 형 라면만 먹어서 어떡해. 아, 근데 저 집은 아, 마지막이 좋았다. 말이 있네. 귀엽죠? 그 말이 나면은 저 귀가 성산 1층으로 보내고 뒤에 보이는 게 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그 속담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제주에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이 말만 보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말이죠. 아 알았어. 자, 자연경광이 반겨주는 제주에 오셔서 이 맛있는 한국 밥상 한 그릇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녀석. 아, 너무 웃겨. 밥상 컨셉을 먹방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네. 뭐 성게 미역국이나 아니면 뭐 고기 국수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뻔한 걸 좀 드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각재기 각재기 구. 네. 그다음에 멜기기.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가 일단 저 집이 포인트였어요. 가서 완탕을 하고 머리에 써야겠다라고 각재기 먹고 갔는데 참 중요한 게 서울에서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비려요. 이게 제주에서 나는 이 생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도 신선도 면에서 이 물건이 안 좋으면 안 하신대요. 딱 끓일 만큼만 정갱이를 사다가 끓이시고. 아니, 성시무 씨 때문에 진짜 좋은 맛집 하나 안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침이 계속 나오는데요. 로컬 분들은 네. 조금 좀 화나긴 하겠다. 우리로선 좋은데 정말. 그렇죠. 자, 어쨌든 성시영 씨 일정대로 제주도 가겠다 하시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성시영의 여행대로 제주도 먹방을 하러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나왔나요? 자, 성시경 씨 제주도 여행기 저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표정, 저만 보겠습니다. 표정 힌트 한번 줘요. 네. 표정 힌트? 표정 힌트. 카메라. 놀랬어. 야, 놀랬어. 어쨌든 점수가 어떠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점수가 아주 정확하게 나왔네요. 깔끔하게 제가 생각한 만큼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 90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90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불쌍한데 말하고 어떡해요. 가서 저처럼 저렇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 제주 여행을 하시는데 네. 저희한테 네. 팁을 받아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 드린 그 제주의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의 여행을 보실 텐데 여러분 저는 완전 다릅니다. 저는 그림 자체가 달라. 완전 다이나믹해. 같은 제주도인데. 아니, 제주도가 아니야. 여기 제주도가 아니야. 다르겠죠. 전 음식이 있고 거긴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이 있죠. 한옥점점 있다니까. 아,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몰랐을 겁니다. 왜? 서울 이런 데가 없거든요. 뭐 최초 공개예요? 최초 공개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면 이재 씨 여행을 좋아할까요? 아, 아마 막 상남자. 홍시현 씨 가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산희 씨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럼 많이 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린 상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안 좋아. 어머, 왜 우린 상남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 왜 우린 상남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머리 넘겨주려고 그랬지. 뭘, 왜, 뭘, 뭘?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놀지 않아요? 아니, 불똥에 뭐 신기해. 우리 상남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 아, 어디 볼까요? 네, 여기 볼까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자, 이제 와일드 제주. 보시죠. 여행동 전개입니다. 마니아들을 위한 제주도 탐방. 쐈네, 쐈어. 아, 총 쓰는 것만 봐도 이렇게 좋아. 아... 어머, 어머. 운동신경이 좋으셔서. 나 미쳤나 봐. 미쳤어요, 미쳤어요. 어, 진짜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한 저 밝은 표정은 뭐죠? 어? 어, 라면. 아, 그냥 라면 아, 아닙니다. 삼계라면이에요. 아, 역시 제주도는 바람! 와우! 저는 뭐 여행 컨셉이 확실합니다. 제주도 오면 뭐합니까? 아, 맨날 회 먹어? 너무 뻔하잖아.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나 하는 돈 많이 드는데 마니아들을 위한 제주도 여행기 렛츠 고!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를 원하는 너무 먹는 게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처럼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마지막에 맛있는 걸 하나 딱 먹는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아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마야 마야. 근데 오늘 여행 컨셉이 좋은 게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제주도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네. 나는 일단은 이쪽은 내 거야. 이쪽은. 난 이만큼만 쓸게. 아 오빠 죽는 다 먹었잖아. 죽는 중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 아니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야. 여기가 뭔데? 어딘데 자꾸 한다는 거야? 실탄산 입장. 아 실탄산 해주자. 중간에 진짜 볼 게 많거든요. 나는 저기 결정을 했어. 뱅뱅뱅. 아니야 뱅은 분명히 하는 걸로 하고 일찍 가서 뱅은 하고 총 쏘는 건 전혀 안 좋아. 저...
식용이 뭐 많이 준비해 왔네. 뱅뱅뱅. 너 의외로 마니아들이 많은데. 서울은 권총밖에 없어요. 하지만 드디어 제주도에 소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격 그 어깨에 오는 감동, 그다음에 그 화약 냄새 이런 게 뱅뱅!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라이플 총을 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나도 한번 쏴보고 싶어. 좋았다. 나 너무 좋아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 나 참. 미치겠어. 갑시다. 중문 근처입니다, 중문. 15분, 20분이면 옵니다. 아, 이 소리 들리십니까? 으아. 진짜 신났어, 진짜 신났어. 클레이, 라이플. 라이플로 가겠습니다. 라이플. 라이플.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신났어. 아. 진짜 음악 봐. 라이플이 소총이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신났어. 아. 나의 또 실력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게 소총이에요. 아, 이렇게 생긴 거?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뭘 쏘지? 사장님, 뭐가 더 좀 더 약간 충격이 좀 더 세?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스위스 거 못 쏴봤으니까 스위스 거 한번 쏴볼게요. 네, 네. 예. 3만 5천 원이요? 네. 3만 5천 원이요? 네. 어우, 처음에 너무 크게 쏴봤어요. 신분증에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자, 실탄을 집어넣습니다. 우와, 우와. 네. 12발을. 아니, 그럼 한 발에 한 3,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서비스는? 아, 서비스는 안 되고, 실탄은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거? 맞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는 탄피를 대단히 중요시하죠. 자, 거리는 그 0점 조준 사격, 25m 사격을 할 겁니다. 네. 목을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볼을 최대한 이 앞에 저머리판에 바싹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자세히.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야, 가슴이 뛴다. 진짜 얼마나 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사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김학연 탑재 주시고. 어떡해. 너무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물쇠를 풀겠습니다. 네. 쏘면 나갑니다. 네. 자, 이제 쏘면 나갑니다. 아, 이 긴장된 시간이 난 너무 좋아. 야, 이게 숨까지 잘 조절해야 돼요. 오. 한번 봐. 세지 않아요. 우! 우! 와, 이제 씨. 우와! 오! 10점이야. 아. 반동이 반동이 이 탄약 냄새. 저는 M6는 쏴봤는데 이 스위스제는 처음 쏘보는 거거든요. 우와, 10점이야. 우와, 왜 이렇게 잘 쏴요? 좋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한다. 뭐야, 다 10점이야? 어머, 어머. 아,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너무 빨리 끝난 거야. 12발 다 쏜 거야? 타창을 제거합니다. 벌써 다 썼어요? 끝났습니다. 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명사수래요. 네. 잘 보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내가 왜 좋아하겠니? 아, 너무 재밌다. 끝났어요? 아, 끝난 거예요, 제주도 그냥? 돈다 썼네. 자, 눌러주세요. 점수 매겨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잘 쏘신 거죠? 114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저 정도면 조기 퇴소거든요. 아, 내가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114점이네.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이것도 집에다 붙여놔야죠. 붙여놨죠. 그저 들고 가서 집에다 붙여놔야지. 6시간만 있다. 와이파이 꼭 보여줘요. 여행도 전쟁이다. 트트립 마니아들을 위한 제주도 탐방.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아직 패딩을 입고 있는데 저는 서핑을 합니다. 아, 근데 얼굴이 폈다. 서초 가고 나서 얼굴이 확 폈네. 주행입니다. 그리고 서핑에 빠지면 그 어떤 거보다도 뭐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추위에 서핑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서핑 기다려. 원래 할 줄 알아요 서핑을? 뭐 처음 해본 거. 많이 하고 있네 추운데도. 서핑 중독되신 분들은 뭐 12월 1월에도 하시니까 뭐. 그 파도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도 계절마다 포인트가 다 다르대요. 근데 겨울은 중문. 중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 하! 안 춥다. 안 춥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런 날씨에도 배우네요. 아, 네, 충분히 사계절에 할 수 있는 스포츠. 사계절이요? 이 여자분들 네 분은 괜찮을까요? 대구에서 당일로 배우러 오신 분이에요. 30분 정도 하고 네. 수상에서 강습을 30분 정도 진행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총 비용이? 아, 비용은 6만 원이고요. 예. 6만 원이요? 한도 아싸네. 하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갈 때는 항상 가슴이나 배가 먼저 올라가게끔 점프를 해서 상체를 먼저 보드해요. 이렇게 일자로 쭉 저어주시고 이걸 양팔을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 균형을 잃기가 쉬워요. 저게 허리가 되게 힘들죠. 아, 이게 온몸 운동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발가락에도 쥐가 온대요. 맞아, 이런 거 바로 일어나야 돼. 자, 여기까지. 네. 그렇지, 저렇게 바꿔야 돼. 근데 저도 이거 배우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 강습 지상에선 여기까지. 아, 추워. 너무 추워서. 아, 추워. 춥죠. 차라리 물안이 따뜻할 거예요. 아, 너무 추운데. 물이 덜 추운가? 물이 덜 추운가? 근데 웃기긴 하다. 어떡하지? 다리 추운데요? 들어갈까? 아, 바람! 빨리 물에 가야죠. 여러분, 진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 들어갔긴 추운데 몇 번 하고 나면 이 방송 사오리죠. 오늘 사오치니 오늘 사오치니 일단 여기서 손들을 이렇게 돌리셔야 돼. 돌려요? 그렇죠. 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을 돌려요. 편안하게 올라가보자. 가슴하고 배 먼저 점프를 해서 파도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볼까? 파도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길을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겠습니다. 오, 파도가 오네요.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어, 파도가 오네요. 왔다. 가자. 서. 오, 바로 서? 테이크 업! 준비하고. 자, 일어나세요. 너무 신경이 있어서.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와, 이렇게 바로 쓰기 어려워요. 아, 그래서 운동신경이 있으셔서 쓰기는 썼어요, 저는. 잠깐만. 와, 스피드가 진짜 세네요.
끄다. 어, 좋아. 제가 아, 너무 가벼우니까 확실히. 다들 오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어, 이게 재밌더라. 이게 저 보드를 끌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꽂히신 분들은 네. 맨날 포도만 보잖아요. 맞아. 서울에서. 그래서 괜찮다 그럼 출발. 오. 어플이 있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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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요, 앉아도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구나. 지금도 추고 돼. 아니, 괜찮아요. 이게 괜찮더라니까? 근데 옆 사람들도 다 누워있고 이해주시고 좀 쓰네요. 운동신경이 진짜 좋긴 좋은가 봐. 라스트! 얼굴이 많이 늙었는데요. 아, 원래 나이가 좀 있어요. 네. 총 쓸 때도 그렇고 계속 박수만 하고 계속. 아, 근데 멋있다. 이지 씨 배우세요. 아, 저 계속 배울 거예요. 네. 왜 하는지 알았어. 왜? 저 그냥 하는지 알았어. 너무 재밌어. 여러분, 서핑 상추입니다. 나 얼굴 모자이크 좀 해주면 안 돼? 얼굴이 언 거야. 아, 저거 하고 저 문어 오리탕 드시러 갔어요. 추울 때. 딱 맞네. 어, 고향 딱 하러.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 갇혀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바다에 정말 노는 돌고래를 보는 거니까 어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바다에 있는 돌고래는 실사로 제가 처음 보게 되네요. 제주도에 돌고래가 있어요? 제가 네. 1박 2일에서 또 봤죠. 만나려고 국회에 이랬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어, 나온다. 저 장미란 선수가 준 곳입니다. 뭐야, 그게? 돌고래요? 돌고래요? 아니요. 오. 네, KBS 헬기를 찍은 거예요, 저게. 아, 대박. 돌고래 떼네. 오, 진짜 돌고래가. 대박. 이걸 성시경 씨가 직접 봤다고 얘기해요? 헬기를 헬기 타고 갔죠, 제가. 대박. 야, 어떤 배예요? 그럼 이희재 씨도 이거 요구요? 지금. 돌고래 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네네. 탐사할 때 저 배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면은 3만 원이요? 네. 그러면 보드레슨이 얼마였죠? 네? 6만 원. 보드레슨 6만 원. 6만 원. 이거 이거는 3만 원. 3만 원. 만 원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 가까이 와도 볼 수 있는 거죠? 배수가 좋으면은 볼 수가 있죠. 어, 알겠습니다. 20m 밖에 있는데. 그 걔네들이 가까이 붙을 수 있게. 아, 그렇죠.
진짜로 만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아마. 맞아. 되게 마음 이상해지고.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7분 지난 것 같은데. 재밌긴 재밌었는데. 아 너무 춥다.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너무 춥다. 늙은 이유재입니다. 왜 날 안 보여? 지금 오늘은 파도가 있어서 네. 돌고래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를 파도 노출하고 비슷해버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제주 돌고래는 크진 않죠. 한 1m, 2m 정도 사이즈. 오. 지금 큰 놈들은 조금 밖에 있고 네. 새끼랑 아, 어미들만.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낮에. 근데 유진 씨 멀미 안 해요? 저는 배멀미를 안 해요. 오. 갈매기. 조금 걱정되는 게 돌고래 때 안 만나면 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갈매기만 있어. 야, 니들 나 안 나와? 아저씨 돌고래 보러 왔단 말이야. 오늘은 돌고래가 안 보이네요. 예? 오늘은 돌고래가 안 보여요. 원래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아,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이게 돌고래 마음이니까. 3만 원은 반납 되나요? 반납 안 되는데? 아니, 못 봤잖아요. 길값도 많이 들었는데. 명담이에요. 갈매기랑 싸웠나 봐. 갈매기를 3만 원씩 보세요. 갈매기를 3만 원씩 보래요. 아, 진짜 선장님 너무하시다. 갈매기를 3만 원씩 보래. 갈매기 보려고 3만 원 내고 탄 거 아니죠? 아니지, 바닷물 맞으려고 3만 원 낸 거지. 아니지, 모자 잃어버리려고. 아. 모자 얼마였어요? 3만 원. 저희가 여기 오기 한 50분쯤 전에 2시 10분쯤에 우리가 앞에 갔어요. 아. 이 배를 기다리는 50분 전에 있었어. 뭐야? 저건 돌고래잖아요. 갈매기 있었어. 아니고. 우리가 찍은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찍은 거야. 어머. 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이제 배 탔을 때가 사야 되는 이뻐라.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찍었대요. 이휘재 씨만 못 본 거예요. 아유, 이휘재 씨. 오늘 못 봐도 다음에 쌍둥이 오면. 데리고 올게요, 예. 놀러 올게요. 네, 쌍둥이 엄마까지 내 사랑 공짜로 태워줄게요. 진짜죠? 진짜 약속.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매기를 3만 원어치 오고, 파도를 3만 원어치 맞고, 예. 꿀팁! 예. 확률적으로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 이런 날을 두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아, 뭐 좀 먹자, 이제. 진짜 너무 배고프다. 오늘 제가 다 배가 고프네요. 자, 이제 드디어 먹습니다. 지금 그냥 바닷물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배고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 근데 제주도 바다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는 아직 아무도 몰라. 제주도의 부모 씨가 알려준 식당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 자, 서핑 6만 원, 돌고래 3만 원, 사격은 사비로. 예. 네. 되게 조그맣죠? 오, 예쁘다. 소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아, 절친한 지인 소개로 예. 드디어 제주도에서 식사를. 어? 뭐야, 카페인데 무슨 라면을 먹어. 그냥 라면을 아닙니다. 예. 전혀 라면집 인테리어가 아닌 것 같은데. 딱 좋아하는 이런 공간이야. 막 걷게 막 이러자고 밤새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면서. 진짜 방송 26년인가 7년 차인데 아, 너무 좋았어. 우! 아, 난 저 화약 냄새가. 서핑하는데 나 아마 여러분들이 안 끊었으면 아마 아직까지 서핑할 수 있었을 거야. 진짜. 아우, 막 지금 막 남성 호르몬이 막. 아, 된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식으로 여쭤볼게요. 이 라면의 이름이 뭐죠? 성게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제주도 성게가 들어간 오, 거죠? 저희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오, 이거 좀 맛있겠다. 아, 일본 라면이구나. 이거는 라면이 아니지. 조개, 보양식. 조개 육수 맛있겠다. 아, 싱싱한 성게가.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만 원이에요. 성게 라면이. 하지만 이 풍부한 성게와 해산물, 그다음에 숙주. 아, 건강식이네. 시경아, 진짜 성게 좋아하지? 미안해. 형 많이 먹어. 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 숙주. 아, 지금 생각나네. 여러분, 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라면이 아닙니다. MSG 라면이 아니에요. 국물을. 시원하지, 일단. 우와. 성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약간 칠성급 바다야. 아, 내가 성게를 라면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야. 성게도 이만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만큼. 성게 보이십니까? 성게를 라면에 넣는다는 거. 너무 맛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이거 지금 라면 하나 끓여야 되겠네. 우리 방송이 그게 참 문제예요. 여행하시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죠. 왜냐면 애들 보고 뭐 또 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근데 혼자 여행하니까 아 너무 좋다. 누구? 뭘 먹을까? 누굴 챙기지 않으면서 먹어본 적이? 아, 그러네. 몇 년 만에. 그렇죠.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아빠 뭐 먹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어? 나도 한 입 줘봐.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죠. 저 혼자만의 밥상. 아빠들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좋죠. 엄마들도 그렇고. 아, 이게 생각나겠구나. 이건 다시 와야 돼. 마지막 한 입이야. 평소보다 너무 가식하다. 그렇죠. 제가 아, 평소보다는 많이 과식을 했으니까. 오, 맞네. 좋아, 좋아. 챙기더라고. 오랜만에 이제 안 먹던 기름기를 확 먹었기 때문에 아 좋다. 저는 하루가 다 낫죠. 아, 다음에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이 이번 주엔 좀 쎘다. 얼굴이 진짜 많이 늙었어요. 하루 사이에. 깔끔하게 10만원 야, 꽉 채웠네. 꽉 채웠어. 그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서 저 라이플 총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셨던 분 계세요? 없죠? 이거 봐, 없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아니 그냥 게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저 한번 쏴보고 싶은데 네. 그냥 초보자 가도 교육받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라이플 총, 소총은요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클레이 사격은 반동이 좀 세기 때문에 예. 만 17세. 야, 어깨 막 나가고 그런 거? 안 나가요. 안 나가? 이 어깨는 절대 나갈 어깨가 안 나가요? 네. 저도 권총 사격 해봤는데 아, 이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맞아요. 처음에 여자분들이 좀 무서워하시는데 막상 네. 가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맛에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수영했어서 그런지 네. 그게 쓰는 게 쉽지 않대거든요. 일단 패들링도 조금 힘들어요.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물을 좋아하고
저가 매력에 빠지면 다른 걸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여름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계절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이제 월정이랑 이오테우 해변. 아, 위쪽으로. 네, 위쪽.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 여름에는 이제 표선이랑 중문 해변. 표선이면 좀 밑에 쪽. 예, 예. 오른쪽.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정말 파도를 잘 보시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다 준비하고 갔는데 하루 종일 허탕칠 수도 있어요. 네. 아, 저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10만 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거 특별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방천단이 없네.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저의 일정대로 여행을 가시겠죠? 믿겠습니다. 투표! 주세요! 빵이야, 빵이야! 벌써 왔어. 자, 죄송합니다. 네. 안 보겠습니다. 안 느낌 보겠습니다. 느낌이요? 네, 느낌 한번 보세요. 한 자리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표정 좀 찾아봐 주시고요. 왜 이렇게 웃어? 아, 왜 이렇게 웃어? 우와, 금방 빠지네요. 어디야? 자, 여러분, 다음 주 1주년 배틀트리 특집 나 홀로 제주 여행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많이 웃어주세요. 자, 투표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다음 주 김숙 씨와 산희 씨의 제주도 여행기까지 다 본 다음에 공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세상이 한 끗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립! 이제 먹으러 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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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와, 진짜 맛있는데?